자, 한 목소리로 41절, 42절 시작.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구자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자, 오늘 이 말씀도 한번 딱 읽었을 때 무슨 뜻인지 금방 이해가 가죠?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면 심리를 가지고, 구하면 주고, 꿔달라고 하면 거절하지 말아라. 돈 꿔달라고 하면 거절하지 말고 꿔줘야 되잖아요? 예. 이제 이 말씀뿐만이 아니고 계속 우리가 봐왔듯이 그런 말씀이 아니었다라는 건 이제 알고 있죠? 예. 그래서 이게 예수님은 항상 비유로 말씀을 하셨어요. 비유라고 했을 때, 비유는 파라볼레라는 단어인데, 파라는 옆에, 볼레는 던지다 그런 뜻이에요. 파라볼레. 그러니까 뭔가 진짜를 설명하기 위해서 옆에 뭔가를 던져 놓은 거예요. 그걸 보고 진짜를 알아먹는 사람이 있고, 그걸 보고 그걸 붙들고 사는 사람이 있고 두 종류로 나눠지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의도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 13장 가니까 이제 찾지 마시고 제가 읽어드릴게.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하시면서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왜 질문을 했어요? 왜 예수님은 비유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좀 확실하게 잘 알아들을 수 있게 말씀을 좀 하시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을 하신 거예요. 왜 비유로 하는가? 그들이 듣고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합니다 이거예요. 좀 어폐가 있잖아요. 그 언뜻 보면 아 예수님이 하나님 의도적으로 이렇게 비유로 하셔서 구원을 못 받게 하는 그 의도성을 가지고 있네. 또 이렇게 말씀을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구약에도 그렇게 이사야의 글이 있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 당시 오셔서 하신 말씀만 비유가 아니고 사실은 성경 전체가 그거예요. 겉의 말과 속의 뜻이 있다고 했잖아요. 겉의 말, 겉뜻이 비유예요, 비유. 비유를 던져주시고 그 안에 자기 백성들은 그걸 알아먹는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을 알아먹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시겠죠. 그게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 그걸 통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게. 그래서 예수님도 비유로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보시면서 이게 비유라고 생각을 일단은 가지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옛날에 배웠을 때는 그렇게 생각 안 했지 않습니까? 그냥 요 그대로 그냥 받았잖아요. 문자대로. 그걸 예수님이 자꾸 힌트를 주는 말씀들이 마태복음 5장 21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같은 5장이니까 5장 21절 보시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라고 너희들이 들었지. 근데 그게 잘못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얘기일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 말씀을 한다는 말씀은 27절에도 보면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잘못 들은 거야.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라고 고지고대로 들었으면 그게 너희들이 곧 잘못 들은 것이고 그게 바로 살인하는 거야. 하나님과 너의 사이를 그 살인하는 거라고.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들었지. 그 문자대로 들었으면 네가 지금 간음하고 있는 거야. 바로 그 뜻이라고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거든요. 또 33절에도 보시면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이런 말씀을 또 하시면서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게 잘못 들었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이 말씀을 이런 말씀을 계속 하셔요. 그러면서 5장 또 43절에도 보면 38절에도 있네요. 눈은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것도 역시 너희들 잘못 들은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한 게 아니야. 그런 뜻이죠. 또 43절에도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역시 이 말이 그 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이 복음서에서 예수님만 하신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이 신명기에서부터 벌써 말씀하셨어요. 사실은 신명기 그 11장 26절 보면은요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하시면서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으면 복이고 듣지 않으면 저주다 이렇게 얘기하셨다고요. 그건 뭐냐면 하시는 말씀을 안 들을 사람은 없잖아요. 다 듣는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모아놓고 다 말씀을 하셨으니까 들었겠죠. 그 말은 액면 그대로 들었느냐 그런 뜻이 아니고 말귀를 알아들었느냐 못 알아들었느냐 그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귀를 잘 알아들으면 그게 복이고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저주다. 신명기에서 벌써 그 말씀 하셨다니까요. 똑같은 맥락에서 예수님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들은 것이 그렇게 들었다면 그건 잘못 들은 거야. 잘못 들었던 너희들의 그 선조들이 저주를 받았냐 복을 받았냐. 저주를 받았어요. 결국은 멸망했잖아요. 잘못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잘못 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똑같아요. 우리도 똑같은 운명에 처하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항상 말씀을 대하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 잘못 들은 사람들은요 항상 현상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냐면 내가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사람, 내가 주체가 되고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뭔가 이렇게 잘 만들어서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결과를 보여드리는 거, 그게 율법주의자죠. 그렇지만 내가 말귀를 잘 알아들으면 어떻게 돼요? 나는 할 수 없어요가 되죠. 그렇죠? 말귀를 알아들으면 들을수록 아 나는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네. 바울이 가면 갈수록 죄인 중에 괴수네 라고 했던 그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설교도 그런 맥락으로 보면 알아요. 우리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죄성을 자극해서 죄성이라는 게 뭐 다른 게 아니고 그 열정을 일으켜서 우리가 뭘 좀 뭘 해냅시다.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그런 형태로 설교를 하면 그것도 역시 말귀를 못 알아들은 사람이고 또 그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하고 있는 사람들도 역시 같은 종류가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요 41절 보시면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할 때 일단 오리라고 하는 거 있죠. 오리는 어떤 거리를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이제 번역된 한글이에요. 오리라고 하는 것은 오리라고 하는 그 거리 단 그 단위를 그 나라에서는 안 썼을 거 아니에요. 똑같이. 그렇죠? 그러면 그 당시 헬라어로 오리라고 돼 있는 그 단어가 뭔가 보니까 밀리온이라고 돼 있어요. 밀리온. 밀리온은 천이에요. 천. 천인데 어디서 나왔냐면 지금 성경 통틀어서요. 이 오리라고 돼 있는 이 단어는 여기 딱 한 번만 나와. 한 번만. 마태복음 5장에서. 이 오리 밀리온은 로마의 천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걸음. 천걸음에 해당되는 어떤 그 길이, 거리, 거리를 밀리온이라고 이렇게 표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 천걸음을 가자 한다는 얘기죠. 천걸음. 그것을, 그 키로로 환산을 하니까 몇 키로가 되는가 하면 2키로가 좀 안 돼요. 1.5-6키로 이렇게 돼요. 그러면 오리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심리가 4키로니까 오리는 2키로잖아요. 그러니까 2키로가 좀 못 되지만 아예 그냥 2키로 정도로 잡고 오리라고 하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번역을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심리를 동행하고 할 때 심리는 원어에는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듀오라고 되어 있는데 듀오가 둘이잖아요. 둘. 둘로 되어 있어요. 둘. 근데 왜 심리라는 말이 나왔을까? 그렇지. 오리의 두 배니까 심리. 이렇게 번역을 했다니까요. 그럴듯하죠. 근데 그런 이제 그런 것을 머릿속에서 이제 지워야 될 때가 올 거예요, 이제. 이걸, 단지 그 오리를 천리, 그러니까 오리 이제 일천보죠, 일천보. 예수님이 아마 그 일천보를 사용한 이유가 그랬을 것 같아요. 그 당시 로마에서, 로마 법이, 식민지잖아요. 그 유대, 그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볼 때 로마인들은 누구든지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거예요. 그러면 길 가다가 자기가 뭔가 무거운 걸 들고 가는데 힘이 좀 어려우니까 지나가는 유대인을 보면 이리 와. 나하고 좀 이거 들고 좀 가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천보까지 허용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제도를 지금 예수님이 그대로 사용하신 것 같아. 이 진리를 설명하는 비유에. 그러니까 당당한 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겠죠? 로마인이 유대인에게 대한 자기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할 때 너희들은 그 천보만 가지 말고 둘로 가라 이런 뜻이잖아요. 둘로. 근데 두 배도 아니야. 그냥 둘이야. 그게 문제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비유로 설명할 때 보면 항상 그 속에 힌트를 주셨어요. 그냥 두 배로 가라 이러면 액면 그대로 그냥 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둘로 가라, 둘로 주어라 이러니까 이건 또 뭐지? 기꺼이 주라. 또 기꺼이 주라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일천은요 일천보를 말하면서도 동시에 이 일천이라고 하는 밀리온 뜻이 하나라는 뜻이야. 하나 하나라는 뜻이라고요. 하나. 그 밀리온이 일천이라고 하는 하나, 천이라고 하는 하나. 우리 천년 동안 왕노로 다리라 그런 얘기가 자꾸 나오잖아요. 그 천년은 꼭 그 천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한 기간. 응?
무엇에 해당되는 한 기간을 설명할 때 그 천년이라고 썼어요. 그랬을 때 그 하나, 그러니까 하나를 요구한다, 누군가가.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했잖아요. 그러니까 강요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누군가가 강요를 할 거다. 할 건데, 그 한 천을 달라고 할 거다. 천 하나를 달라고 할 거다. 그러면 둘로 주라. 이런 뜻이라고요. 그러면 이제 조금은 이제 진리적으로 이렇게 해석이 되어지죠. 그 하나는 뭐겠어요? 보통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 달라고 하는 그 하나는 뭐겠어요? 비진리예요. 결국 율법이에요. 바로 이 말씀 위에 무슨 말씀이 있었어요? 속옷 겉옷. 이것도 속옷이라고 하는 율법을 달라고 하면 겉옷이라고 하는 진리까지 같이 주라 하면서 이어서 나온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내용이에요. 엉뚱한 내용이 아니고. 그 진리 이야기 하시다가 갑자기 천보 가자고 하면 이천보 가라 그런 얘기를 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조금 의역이 필요하지, 의역. 의역을 하게 되면 누군가가 강요를 할 텐데 이 그 한 가지를 달라고 할 거다. 응? 그 오리라고 표현된 것이 이제 천인데 그 한 천, 천이라고 하는 그 하나를 달라고 할 거다. 그러면 둘로 줘.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둘로 주라는 것은 뭐겠어요? 그 겉에 있는 것과 속에 있는 것을 같이 설명을 해주라. 그런 뜻이라고요. 같이 설명을 해줘야 알아들으니까. 그런 뜻이에요, 이게. 그런 뜻 말고는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42절 보면, 내가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것도 액면 그대로 우리에게 뭔가 빌려달라고 하면 이렇게 빌려주고 그런 말씀이 아니라 여기서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할 때 구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단어냐면 아이테오인데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할 때 그때 나오는 그 구함. 성령을 구하는 거.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나님이 하물며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 때. 그러니까 구하는 자는 잘 모르고 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막연히 그 어떤 생명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잘은 몰라도. 그게 누군가 하면 이 에디오피아 간다게, 여왕 간다게의 그 내시가 뭘 이렇게 보다가 글씨를 보다가 궁금해하죠. 그때 성령님이 빌립을 보내잖아요. 빌립이 보내서 이제 만나게 해서 빌립이 복음을 전하게 하잖아요. 그때 이제 그 내용을 좀 잠깐 읽어드릴게요.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그러니까 간다게 그 내시는 한 가지를 원했잖아요, 지금. 그렇죠? 지금 이사야서에서 이야기하는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를 얘기하는 거니? 자기는 그게 궁금한 거야. 근데 그것만 알았다고 해서 되겠어요? 그럼 빌립이 그래 그게 누구를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빌립은 그렇게 안 했어요. 빌립이 35절 보면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그러니까 광범위한 그 내용을 전했다라는 거지, 빌립이. 그 사람이 누구를 가리키는가에 대해서 이름만 딱 던져주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그 사람인데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빌립이. 그러니까 구하는 자는 자기가 궁금한 것만을 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랬을 때 그 구하는 자에게 주며 할 때 주는 거, 그것은
빌릴 것 같이 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구하는 자는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겠죠. 그렇지 않고서는 구할 수가 없으니까. 그 내시가 그 궁금함이 어디서 왔겠어요? 하나님이 넣어주신 그 궁금함이 있었겠죠.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빌립을 보내서 전하게 만들고. 구하는 자가 있다라는 거죠. 구하지 않는 자에게는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구하는 자에게 주라는 얘기예요. 아무나 주는 게 아니고. 준비가 된 자한테 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그리고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 꾼다는 것도요, 어떤 나에게 어떤 뭐 돈을 빌린다든가 그런 얘기가 아닐 거 아니겠어요. 진리와 관계된 이야기니까. 아, 이것을 예수님이 비유로 한번 설명한 적이 있었어요. 밤중에 친구가 찾아왔는데 떡이 없어. 그래서 이제 자기가 또 아는 친구에게, 친한 친구에게 가서 떡을 밤중에 다 자려고 하는 그 시간에 떡을 달라고 했잖아요. 그때 그 집 주인이 뭐라고 했냐면, 친구 관계로서는 내가 줄 수 없다, 이 시간에. 그런데 간청으로 인해서는 내가 주겠다, 그런 말을 했죠. 여기 보면 내가 이제 해왔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어리를 내게 구워달라. 구워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좀 내용이 긴데 생략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내 그 요구대로 주리라 그랬는데, 이 간청이 문제예요. 그 말씀 한번 드렸을 거예요. 간청이 이제 아나이데이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부끄러움이 없음 이런 뜻이에요. 그렇지. 부끄러움이 없고 뻔뻔스러움, 이렇게. 그러니까 부끄러움이 없이 구하는 거, 뻔뻔스럽게 구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그런 관계라는 거죠.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미리 먼저 약속을 하셨거든요. 우리가 약속을 한 건 아닌데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다라는 의미는 우리에게 빚을 지고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빚 주세요. 나에게 빚진 거 그거 내놓으세요. 이렇게 요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주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꾸고자 하는 자 역시 그 생명의 양식을 달라고 하는 자, 그 부끄러움 없이 달라고 하는 자에게는 뭐라고 그랬어요? 거절하지 말라. 이 거절하지 말라도 그러면 뭐 그냥 주지 말고 이렇게 거절하는 거 그런 뜻보다는 이 네가 받은 은혜대로 줘라,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를 줄 때 이렇게 왜곡시켜서 주지 마. 그렇게 진리를 좀 약화시켜서 좀 비진리와 이렇게 적당히 섞어가지고 그 사람 기분 좋게 그렇게 전하지 마.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자 하는 자에게, 그 진짜 복음을 듣고자 하는 자에게 왜곡시키지 않는 그 진리를 전해주라,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예. 그러니까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다 그 어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은 아니에요. 어떤 구제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그 원수, 이웃사랑, 뭐 원수,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제 그거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깜짝 놀랐어, 아까.
어? 다음 주에 하려고 했는데 이제 앞서가네. 그러게. 예지 삼견이 있구나. 그러니까 로마서 13장 8절에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죠. 사랑의 빛. 그것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 아가페라고 하는 진리. 진리를 내가 아직 안 받았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빚지고 있는 거고. 받았어요. 받았는데 또 다른 사람에게 내가 또 빚지고 있는 거죠. 그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그러면 어디 가서 돈도 꾸면 안 되고 그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이게 다 좀 이렇게 와 닿나요? 오늘 말씀에? 그렇죠. 날마다 그렇죠. 네. 어머니 잘 알아들으셨죠? 네. 네.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은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럼 도대체 진리가 뭐냐? 진리를 한마디로 좀 요약해 줄 수 있느냐? 진리. 좀 설명하실 분 있나요?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건 아는데, 그건 아는데, 그걸 이게 와닿게 설명할 수 참 어렵죠. 진리가 뭐냐 이렇게. 그렇지, 하나님을 아는 거. 그러면 이제 또 그렇게 얘기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 하나님 모른다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얘기가 자신이 네. 자신은 생명이 없는 죽은 존재인데 예. 하나님이라는 그분이 예. 우리와 하나가 돼서 예. 생명을 주신다. 제 창조된 제 네. 생명이 없는 거죠. 생명이. 그렇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죽어야 산다가 진리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죽어야 산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가지가 이제 나오겠죠. 설명이 필요하죠. 지금 좀 설명한 것도 맞는 얘기고. 그러면 죽는 게 어떻게 죽는 거요? 또 질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모르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벌써 모르는 거야. 모르고 있다라는 것은 아직 안 죽었다는 얘기고. 그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내가 없음이 되면 있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밤이 되면 아침이 되는 거고. 근데 내가 빛이다라고 우기고, 내가 낮인데 내가 있음이야라고 우기는 사람들은 고침 받을 수가 없다고요.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주님은 항상 그 작업을 하시는 거고, 우리들 평소에 우리 심령들 속에서도 그 작업을 계속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헤벨로 드러나고 없음으로 드러나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생명만이 진짜 영원한 생명이다라는 것을 내가 인식하고 그것을 전적으로 그것만 바라고 있는 상태가 우리가 진리에 이른 자가 된 거고 진리를 안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진리에 이르기를 힘써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진리를 갈급해하고 그 진리를 요청하는 자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들에게 전해줄 때 두 가지로 전해주는 거예요. 율법과 진리를 같이 설명해서 듣는 자가 잘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진리를 넘겨줄 수 있는 자가 다 될 수 있도록 되기를 바랍니다.